액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토 버전 3.3.1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구글에서 헥스닥스입니다. 헥스닥스 공식 문서 액토 튜토리얼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피셜 다큐멘테이션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Getting Started 파트가 있고 다음에 테스팅 있고 How to 해서 또 몇 가지 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는 Getting Started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있죠? 테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액토 또 공식적인 우리 교재가 있어요. 액토 교재가 있으니까 그때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 다룰게요. Getting Started 페이지 여시고 첫 번째부터 쭉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ix New Friends Supervised 버전 Supervised 옵션을 넣고 Friends라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 뭐 만들어지겠죠. 자,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VS 코드를 열고 그죠? 열면은 이렇게 프렌즈에서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dependence를 좀 추가할 거예요. 믹스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합니다. Act SQL하고 Postgres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하는데 이건 우리가 피닉스 앱을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닉스 앱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매뉴얼하게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Mix Depth Get 하고 제 같은 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익스텐션이 몇 개 설치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가 바뀌게 되면 라이브 릴로드를 그러니까 수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VS 코드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라이브 릴로드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익스텐션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Mix Act Generate Repo Friends Repo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Friends Repo라고 하는 게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요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도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엘릭스 있고 뎁스가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믹스에서 요 부분을 추가했잖아요. 추가하니까 요 위에 두 개가 새로 구성됐죠. 엘릭스 LS에서 요거는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 그러니까 자동 완성 기능이나 이런 거 기능을 추가하도록 제가 설치한 거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뎁스에서 디펜던스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추가했으니까 자동으로 하던가 자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 아니면 수동으로 이렇게 믹스 뎁스 겟해서 추가를 하던가 하면 어쨌거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디렉토리가 있죠. 그죠? 그런 상태이고 저는 라이브러리에서 프렌즈 이렇게 있고 프렌즈 속에 어플리케이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일단 터미널을 좀 열고 그런 다음 터미널에서 방금 복사했던 Mix Actogen Repo R Friends Repo 이렇게 했어요. Acto Generate에서 Friends Repo라는 걸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Acto 그러면 뭐가 빙글빙글 돌면서 왼쪽에 뭐가 또 하나 더 만들어졌죠. 뭐가 추가되었나요? 빌드가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빌드는 좀 컴파일하니까 빌드가 된 거고 그 외에도 추가되는 게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돌고 난 뒤에 보시면은 컴피거 디렉토리가 하나 추가되었고 그죠? 그리고 프렌즈에서 어플리케이션 밑에 리포 EX라고 하는 게 하나 추가되었죠. 그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얘는 액터는 액터 자체가 뭐냐니까 엘릭스랑 그리고 뭐예요? 포스트그레스 SQL이죠. 포스트그레스 SQL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죠. 그죠? 그러니까 엘릭스가 있고 그 사이에 액토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SQL이 있고 엘릭스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QL은 엘릭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있던 DB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죠. 두 시스템의 중간다리 역할하는 것이 액트이고, 그러니까 중간다리로서 역할하면서 이 우리가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리프라고 하는 겁니다. 리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다양한 펑션들을 제공하는데, 다양한 펑션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액트 리프입니다. 그렇죠? 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behavior.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behavior. 요걸 가져와서 액트 리프에 규정되어 있는 펑션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OTP 앱에서 프렌즈라고 있죠. 우리 OTP 앱은 우리 이전에 피닉스 할 때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리프가 징금다리를 놓을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프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렌즈라고 하는 것은 MixExS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지정되는 명칭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어디 갔나요? 그리고 어댑터에서 액트 어댑터즈 포스트그레이스 해서 요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포스트그레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폴트로 될 수 있는 게 MySQL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트 어댑터에서 MySQL이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올 수도 있는데 디폴트는 포스트그레스예요. 그리고 MySQL이나 혹은 또 다른 거 있죠. 뭐 몽고DB나 레디스나 등등 다양한 리액트 있어요. 다양한 어댑터를 여기다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PostgreSQL을 지정했으니까 이 어댑터는 우리 엘릭스 애플리케이션과 PostgreSQL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얘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얘가 제공하는 방법은 액토리포를 불러와서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config에 들어가 보시면 config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이름,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프렌즈 리포, 그죠? 방금 봤던 이 녀석입니다. 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프렌즈 리포라고 하는 이름이 지정이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유저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접근할 때 사용할 유저와 패스워드,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로컬 호스트, 지금 서버예요. 그런데 유저나 패스 이렇게 하면은 동작을 안 합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 포스트그레스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포스트그레스로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에러가 떠요. 저도 에러가 떴는데 구글링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프렌즈 리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에서 지금 이게 슈퍼바이즈드 버전이잖아요. 그죠? 슈퍼바이즈드 버전이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칠드런에 프렌즈 리포를 넣을 거예요. 프렌즈 리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게 뭐 일종의 젠 서버입니다. similar to 젠 서버와 같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시작하면은 프렌즈 리포가 동작을 하면서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과 앞으로 생성될 데이터베이스 간의 중간 역할, 교량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upervised children입니다. supervised children. child죠. child. 자, 그리고 그런 다음 이제 config에다가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 부분도. 요것도 또 중요한 내용인데, 기본 디폴트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왜 디폴트로 이 구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config에서 한 번 더 friends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config friends, 밑 config friends예요. 그리고 이 friends repo 대신에 이번에 actor repos 해서 friends repo 이렇게 해줬어요. 왜 이렇게 둘로 나눴는지 저 아마도 이건 조금 아직까지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그냥 여기다 두면 될 텐데 왜 둘로 이렇게 나누어야만 되는지, 어쨌거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요 명령어들 mix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ix act create 이런 같은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mix act create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거 빙글빙글 돌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The database for friends repo has already been created.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니까 제가 이걸 라이브 릴로드로 설정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새로 수정하거나 하면은 이 VS 코드에서 자동으로 바뀐 내용, 지금 추가한 내용 이거잖아요. 이 추가한 내용 있고, 그리고 리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차일드를 넣었죠. 차일드를 넣으니까 넣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바로 이걸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즈 리포라고 하는 뭐라고 했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 겁니다. 브랜즈 리포 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된 거예요. 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은 얘가 하는 겁니다. 브랜즈 리포라고 하는 모듈, 그죠? 얘를 컴파일하면서 자동적으로 다 구성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만약 이렇게 명령이 뜬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아마 요 익스텐션이 이너블도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이너블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엘릭스 포크, 엘릭스 스포트,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있죠? 엘릭스 테스트, 엘릭스 포매트, 다이얼라이즈 기능을 추가하는 제공하는 게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거나 아니면은 얘거나 엘릭스 스포트이거나 혹은 엘릭스 두 개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0.2.25이고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는 불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지워도 될 것 같네. 얘가 그러니까 라이브 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바꾸면은 자동적으로 지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자동적으로 설치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컴파일을 새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은 The database for 뭐뭐는 has already been created가 아니라 메시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The database for has been created. 그죠? 얘와 얘의 차이점입니다. 익스텐션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미그레이션 해요. 미그레이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요거는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지 않았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조금 애매할 텐데 미그레이션 부분은 따로 별도의 섹션이 있으니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기서 다시 주고 액토젠 미그레이션 크리에이트 피플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또 새로운 디렉터리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게 private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private repo migration 해서 지금 시각이 2020년 1월 3일 18시 03:45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각이 아마 미국 시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요. friends repo migration create people 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와 이 파일 얘는 데이터베이스 쪽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얘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대리인과 데이터베이스의 대리인이죠. 프락시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DB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미그레이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리포라고 하는 요 모듈을 만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대리인으로서 하나의 엘릭스 파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뭐냐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테이블의 이름은 people이고 그리고 키는 이렇게 first name, last name, age이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 테이블의 DB의 테이블이 무엇인지 혹시 이 수업을 지금 들으시면서 PostgreSQL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유튜브에 코스트리 SQL 검색을 하시면은 좋은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걸 통해서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아마 뭐 제일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들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한 4시간 5시간짜리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PostgreSQL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토라고 하는 것은 이 PostgreSQL을 기반으로 뭔가 로직이 쌓여져 있으니까 얘를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액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수업을 이걸 안 보고 오신 분 있으면은 먼저 이걸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PostgreSQL 유튜브에 영상들이 좋은 게 있으니까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DB의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는 자 DB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migrate 그렇죠. 이 mix act migrate를 통해서 요걸 mix act migrate 그죠? 요 명령어를 통해서 실패 그러면은 눈에 보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엉뚱한 게 됐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PostgreSQL에 의해서 SQL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 현재 보시면은 people already exist라고 뜨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왜 이렇게 뜨냐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기 전에 먼저 한번 쭉 다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지우지 않았어 남아 있는 거네요. 지우는 방법은 이전에 있던 것을 지우는 건 드롭 시키면 돼요. 드롭 시키는 방식이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스키마에서 이렇게 person, friend person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담당 넣도록 할게요. 리포 바로 위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son.ex 하고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friend person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얘는 액토 스키마를 불러서 쓰고 있고 그리고 얘는 액토 미그레이션을 불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마와 미그레이션 이 두 개가 서로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미그레이션은 얘는 DB 쪽이고 DB 파트를 다루고 DB 쪽의 대리인입니다. DB의 프락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되고 그리고 이 펄스는 얘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프락시라고 할까요? 뭐 프락시라고 해도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PostgreSQL은 얘는 엘릭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있던 애예요. 그리고 얘는 제이슨 방식으로 주로 데이터를 원래 제이슨 방식으로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이슨 방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엘릭스에서는 제이슨 방식으로 데이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맵을 이용해요. 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는 맵이 될 거예요. 키밸류 키밸류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맵과 우리 엘릭스의 맵과 이 PostgreSQL의 JSON 사이에 서로 전환되고 변환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들이 바로 여기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요 엘릭스의 모듈과 그리고 요 migration이라고 하는 그죠? Friend, Repo, Migration, Create, People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둘이서 손발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맵으로 작성하는 것을 JSON으로 담고 저장하고 JSON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서 다시 우리한테 맵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손발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Repo를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Actor Repo 그리고 Person의 Actor Schema 그리고 여기에 액토 미그레이션 세 가지죠. 그러니까 리퍼 스키마 뭐였나요? 리퍼 스키마 그리고 미그레이션 예. 미그레이션 세 가지가 서로 선발 맞춰가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맵과 JSON 사이 맵이죠.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모든 데이터는 맵 형태로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JSON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이 부분 스키마를 지금 보시면은 person에서 schema people 돼 있죠. schema people 돼 있다는 것은 얘는 뭐냐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얘 이름이 create people 해서 얘가 table people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people과 이 person에 있는 이 people이 서로 매칭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럼 person의 예를 들어서 어떤 person의 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만드는 것은 우리가 JSON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맵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struct입니다. 그 자체가 얘는 struct예요. struct 그리고 brand person이라고 하는 struct를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person 있고 그래서 이렇게 person equal 이렇게 struct죠. person command is not found도 당연히 not found 되겠죠. 지금 ix 환경으로 다시 들어야 돼요. mix ix smix 해서 이렇게 person equal 하나의 struct를 만드는 방식 그죠? person friend person 얘입니다. 얘 struct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age first name id last name에서 age first name last name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동으로 id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id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truct라고 하는 표현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스키마라고 하는 매크로죠. 요 매크로 자체가 이미 스키마 매크로 매크로가 generate a struct struct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struct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아기먼트 전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struct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person 해서 그렇게 age만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 되죠. 혹은 이렇게 해도 되죠. 맵이니까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건 다 맵 방식으로 다뤄요.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와 얘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를 불러보는 것은 맵이니까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죠. person.age 그죠? struct struct는 struct 자체가 맵이잖아요. 그죠? kind of map. 자,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테이블에다 넣는 것 넣는 것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person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person을 하나 만들어서 좀 지를까요?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프렌즐 리퍼 인서트로 포출해요. 프렌즐 리퍼 인서트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모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 그죠? define data structure in elix예요. elix 방식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정하는 것이 이 모듈 프렌즐 퍼슨이라고 하는 모듈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 모듈은 this 모듈이죠. this 모듈 is closely linked to 뭐에 있네요? migration 모듈에 연결돼 있죠. a migration 모듈. 언어. 그 migration 모듈이 얘입니다. 그죠? 예. friends Before create people이라고 하는 이 모듈. 이 모듈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모듈.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구성을 해요. 두 모듈들 간에.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structure 만들잖아요. structure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는 그 기능은 누가 제공하느냐니까 이 리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슈퍼바이저드 차일드 이미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his module
인서트, 뭐 인서트뿐만 아니라 뭐 딜리트 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그죠? 어. 데이터 인 어디에요? DB. 그죠? D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뭐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치우거나 등등이 하는 것을 프렌즈 리퍼 이 모듈에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액터 리퍼를 이용한다고 구성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게 인서트를 가져온 겁니다. 인서트를 가져와서 지금 데이터를 밀어넣는데 어떤 데이터를 밀어넣느냐니까 이런 타입의 이런 데이터 타입 스트럭트잖아요. 이런 타입의 데이터를 어디다 밀어넣느냐니까 여기다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얘와 1대1의 대칭관계를 가지고 있는 파일 얘죠. 얘를 찾아서 얘를 통해서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렌즈 리퍼는 얘는 둘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is module manages two module 두 개의 모듈을 관리해요. 첫 번째는 person 그리고 두 번째는 얘와 1대1의 관계에 있는 migration 그죠? 그러니까 얘가 리퍼 관리하는 것이 이 person도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는 이 migration create people이라고 하는 이 모듈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구성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넣고 나면 이렇게 OK 투플이 떠요. OK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들어간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닐 닐. 근데 ID는 들어가 있어요. ID는 1번이고 이름도 없고 첫 번째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